일명 콜택이로 불리는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영업. 일반 택시 요금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불법 영업이죠. 이런 콜택이 영업을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적발된 운전기사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두 사람. 잠시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몸을 씻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는 사람의 차를 탄 것 같지만 달려가서 잡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명 콜택이 차량이었습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택이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유상 운송행위 혐의로 콜택이 알선업주와 운전기사 등 2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콜택시 업체는 사무실 없이 카카오톡이나 무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 운전 사무실로 위장하여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SNS 모니터링과 미스터리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콜택시 알선자와 기사들을 추적하였고 이들은 노래방과 술집, 식당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용객을 모집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불법 콜택이는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30% 저렴하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이 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선 강도와 절도 11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이용객들이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콜택이는 택시기사와 달리 운행 자격 제한이 없어 범죄 가능성이 있고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돌아간다며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